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윤호의 소리. 참 가난한 것 때문에 참 이도저도 못할 만큼 손발 다 잘려버린 듯한 느낌으로 살아간 듯합니다.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들러서요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잘랐습니다. 저희가 새치가 귀 옆 라인부터서 뒷머리까지 해서 새치가 진짜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 새치를 염색을 하자니 어머니가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저도 그런 고통을 당할까봐 제 여동생은 멀쩡한 거니까 왠지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. 옷이 옮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퉁퉁 붓거나 그럴까봐 염색을 못해봤고요. 대신 여동생이 추천해주신 머리 중에서 그 일명 그 투블러 컷이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투블러 컷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 남자 주인공 마냥 이렇게 듬성듬성 자르진 않고 진짜 해병대 출신 모양 마냥 그 강호동이나 일명 몇몇 분들이 여기를 확 다 맨살에 다 몰컨 빡빡 밀어버리잖아요. 앞머리하고 윗머리만 뚜껑 남겨놓듯이 일명 몽골인 남자 변발 아닌 변발 아니 그런 스타일로 약간 뭐 이렇게 투블러 컷을 하는 스타일인데요.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돈도 없고 딱히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는 만원조차 하나 쓰기도 후덜덜하는 상황이어가지고요. 오늘은 제가 직접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마냥 뭐 생긴 거는 원빈도 아니고 몸매도 이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바리깡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은 직접 찬장 안에서 가위를 꺼내서 새치 머리 난 건 둘째치지만 여기 구렛나루가 좀 자라면서 이렇게 안경을 또 쓰다 보니까 제가 또 생머리도 아니고 또 반곱슬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비누로 머리를 감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? 저한테는 그래서 뻗치는 머리 그 구렛나루 이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가난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. 손발 다 잘라먹은 것 마냥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드니까요. 저는요 로또 1등이나 연금복권 1등 당첨되면요 이 머리라는 거 참 거추장스러운 치레인 것 같아서 삭발을 할 겁니다. 민머리처럼요. 그리고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술 한잔 기울여 뜨고 싶네요. 오늘은 윤호가 셀프로 직접으로다가 아저씨만큼의 멋스럽지는 않은 스타일이었지만 양옆 구렛나루 부분 머리를 하나하나 잘라 나갔던 제 자신의 가난이라고 하는 비통한 그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